밤사이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잠 못 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국 곳곳에서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무려 115년 만에 처음인데요.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 이 최저기온이 20도 이상을 기록한 때를 말하는 건데 27일 오전 5시쯤 서울 지역의 기온은 25.4도로 측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일이나 빨리 첫 열대야가 발생한 건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과 수원, 목포 등 전국 24곳이 열대야를 겪었고 강릉 지역의 경우는 1일 최저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낮에 폭염도 없었고 흐린 날씨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장마철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데 구름이 대기권을 덮고 있다 보니 지표면에 열이 방출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불을 꽁꽁 덮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 더위는 장맛비로 한풀 꺾일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최저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